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빔면을 종류별로 먹어볼 건데요. 그 전에 여러분 혹시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? 여러분 저는 안 맞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.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그냥 감기인지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인지를 몰라서 약국에서 이약주약 사 먹다가 시간을 너무 보내서 잘 낫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이 훅 날아갔습니다.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부터 가시고요. 지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 팔도 비빔면, 그리고 두 번째 진비빔면, 세 번째 배홍동 비빔면, 네 번째 비빔밀면입니다. 바로 조리를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조리가 완료됐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봐선 비주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팔도 비빔면, 이건 진비빔면, 이거는 배홍동 비빔면, 이거는 비빔밀면입니다. 일단 가장 기준점이 되는 팔도 비빔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우리가 아는 그 맛 그대로예요. 면을 뜨거운 물에서 바로 차가운 물, 얼음물에 헹궜더니 진짜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. 그 다음은 진비빔면. 진비빔면은 고명이라고 써있는 가루스프도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비벼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진비빔면은 우리가 그 진짜 그냥 일반 진라면 같은 데 들어가는 면이랑 똑같아서 좀 탱글탱글한 라면이랑 비슷합니다. 다음은 배홍동 비빔면. 이거는 처음 보는 비빔면인데 과연 이 비빔면계의 그 큰 양대산맥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네. 일단 면 식감은 똑같이 엄청 쫄깃쫄깃한데 소스에서 그 고추장 향이 엄청나가지고 약간 라볶이지만 냉면 같기도 한 그런 맛이 나네요. 진짜 특이합니다. 다음은 비빔밀면.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합니다. 맛이 특이하다. 약간 불닭보다는 덜 맵지만 비빔면 치고 되게 매운 것 같아요. 어린이들이 먹을 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매워. 저는 이거 배홍동 라면이 되게 맛있네. 배홍동 비빔면. 여러분, 비빔면은 여름 별미인데 겨울에 먹으니까 나름 좀 특색 있는데요?
아, 그래도 그 후발주자로 나온 비빔면들보다 저희를 비빔면 세계로 빠지게 만들었던 팔도비빔면만의 특유의 식감과 맛과 향이 정석적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빔면 시리즈를 네 종류 먹어봤는데요. 좀 색다른 비빔면 맛이라고 생각됐던 거는 이 배홍동 비빔면이었어요. 이 비빔면은 고추장 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뭔가 비빔면이나 진비빔면이 질렸을 때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비빔면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손이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